토론 의지가 민주당에 없다는 점을 들어 불필요한 입씨름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에 접수된 최종 KBS 공문입니다. 이곳에는 어떠한 회의 일시도 민주당과의 실무협의 일정이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수석 대변인은 민주당 측이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3당 후보가 전혀 합의된 바도 없는 일시에 KBS를 일방적으로 방문해 나머지 3당 후보를 뻔뻔한 협상자로 내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KBS가 초기에 회의 일시를 정하려다 무효를 선언하고 회의 일시가 적시되지 않은 공문이 최종임을 확인한 서류를 공개해 드립니다. 선거법 트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토론 의지가 중요합니다. 코로나로 온 국민이 위중합니다. 이럴 때 토론 일정을 놓고 장난할 때입니까?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등 뒤에 숨지 마십시오.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은 토론할 의향이 있다면 합동 방송 토론이라도 윤석열 후보가 제안을 하지 않을 것이니 오늘부터 즉각 협상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두려워 상대 함정 파고 기다리는 꼼수는 정중히 사양합니다. 감사합니다.